대표님. 구독자 이벤트 안 하시나요?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죠. 근데 어떻게 모를까 고민인데. 결론은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바로 이벤트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영상.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드디어 아트원24 채널이 구독자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자 오늘 열리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이. 즉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이. 그래도 오늘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어마어마한 선물 저희가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아 순정 하이루프와 다른 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하이루프 쪽의 디자인. 자, 일반 사람들은 얼핏 보면 하이루프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우선 디자인적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빠져있고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재질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스틸 재질인데 비해 GFRP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아주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강도는 물론 단열에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스틸 재질과 많이 다르다고 늘 강조를 했죠. 외관 쪽의 디자인 그리고 소재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도 일반인들이 보면은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외관 쪽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곁들여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쪽도 한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아시죠? 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전 시에도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도록 되어 있고 에어백 작동 시에는 뿌라겟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다는 점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본 차량 보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의 실내가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 생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도 수용을 하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새들 브라운이고 그 다음은 코튼 베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루프 쪽 후석 쪽에서 한번 비춰볼 건데요. 자 하이루프 디자인 일단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실내 모니터 사이즈는 21.5인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모니터 사이즈는 29인치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에는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핸드폰 핫스팟만 바로 열면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고 요즘은 이렇게 실시간 화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DMB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DMB라든가 스마트 미러링과는 차원이 틀리죠. 특히 모니터의 사양이 좋기 때문에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 특히 금형 제품이죠. 이렇게 센터 쪽에는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간접등이죠. 앰비언트 조명이 결코 화려하지는 않고 눈부시지 않습니다. 즉 밤에 이렇게 조명을 켜면 눈부시면은 운전에 방해가 되는데 아트원 하이루프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또 한 가지 자랑이 있죠.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즉 보이지 않는 곳의 에어 덕트 구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3세대 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 때는 저희가 에어 덕트 송풍구 설계를 정말 힘들게 완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들 말씀드린 모니터의 사이즈, 그리고 자체 스피커 인산철 배터리 내재된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트24 채널 정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 조그맣게 선물도 준비를 했다는 소식. 즉 정말 편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 목쿠션은 1세대, 2세대, 3세대 카니발 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정말 정말 편하다는 거. 그리고 4세대 역시 카니발에 사이즈가 작은 목쿠션보다는 이렇게 아트원 목쿠션을 해야만이 후방 추돌시에도 안전하게 목도 보호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 아트24 채널 2만 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다른 점 두 가지 이상만 기재해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비고 있는 목쿠션 두 개 원하는 색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보기 그리고 공개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건데 그쪽에 기재를 해 주시면은 바로 선착순 50분께 날아간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오늘 설명은 빠졌지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아트원 24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24 채널에서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